네, 권미진 씨 앞으로도 예쁜 몸매 그대로 유지하세요. 요즘 한창 바쁜 그룹이죠. 제국의 아이들의 그 최고의 기록을 가진 멤버가 있다고 합니다. 생생정부터 시청자 여러분, 지금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금입니다. 네. 멤버 중에서 광희 씨가 독특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세계에서 옷을 제일 많이 껴입는 그 기네스 기록을 갖고 그래요? 있어요. 옷 겹쳐 입기 기록 보유자인 광희 씨 모두 252장의 티셔츠를 입어서 기존의 기록이었던 247벌을 깨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계속 정신없이 시작했는데 한 200장 정도 됐을 때는 뭐 숨이 안 쉬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물도 먹고 싶은데 빨대로 먹어도 물이 안 넘어갈 정도였어요. 이제 세계 기록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조금 참게 되더라고요. 알수록 신기한 스타들의 이색 기록, 앞으로 또 어떤 신기록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줄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이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연예계 올림픽을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기록들도 많고 저도 나중에 뭐 기록 하나 세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고 그래요? 그 전에 전해드렸던 이 리쿤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지금 피해자 건강이 호전되는 대로 이 재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추후 상황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록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존경하고 싶은 게 네. 그 MC 송혜 선생님의 최장수 MC 기록 정말 대단하십니다. 건강 유지 꼭 하셔서 오래오래 남아주세요. 그래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네. 생생 정보 통 할 때까지 좀 오래오래 하고 싶네요. 한리 씨도 같이 해요? 네, 그래요. 안녕. 자, 이번엔 생생 주치 시간입니다. 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인데 눈 건강 관리 의외로 소홀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녹내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름악의 대부 레이첼스, 천상의 목소리 안드레아 보첼리, 감초 연기의 달인 이희도, 이들을 괴롭혔던 병 바로 녹내장이다. 그래서 하지를 해보니까 뭐였까 새를 넘은 생각이 다 듭니다. 평생을 암흑 속에서 보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끔찍하고 무섭죠. 점점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환, 녹내장. 이렇게 보이나. 녹내장이라는 병은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질환입니다. 서서히 찾아와 당신의 눈을 위협하는 녹내장. 당신의 눈이 위험하다.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눈 질환으로 백내장과 녹내장이 있는데 먼저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져 뿌옇게 보이는 질환으로 수술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에 비해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거나 안혈류의 장애로 인해 시신경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시야가 점점 좁아져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 치료가 불가능한 병인 것이다. 녹내장은 치료라는 것은 이미 망가진 시신경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10년째 녹내장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 녹내장 진단을 받고 그의 눈은 서서히 시력을 잃기 시작했다. 오른쪽이 실명인 상태였고요. 거의 왼쪽도 0.04로 낮은 시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저 앞에 10표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거 몇 개인지 보이세요? 지금 이거는요?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건 보이세요? 움직이는 건 보이시고요? 저기는 안 보이세요? 이렇게 가림은 안 보여요. 이거 움직이는 그것만 보이고 전혀 뭐 손가락 두 개, 세 개 그건 안 보여요. 천천히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바로 만성 녹내장인데 그의 눈은 만성 녹내장 말기로 진행되며 집안에서 움직일 때조차 불편한 상황. 그뿐만이 아니다. 언젠가부터 그에게 글씨를 읽는 일은 꿈같은 일이 돼버렸고 녹내장으로 인해 점점 좁아진 시야는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글은 안 보이고 그림자는 그림들만 눈이 글씨를 거꾸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여요. 4년 전 만성 녹내장 진단을 받고 실명 위기에 처해 있는 50대 남성. 눈이 망가지면서 대부분 집에서 생활하는데 가끔 있는 외출은 그에게 두려움 그 자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이런 데서